캘리포니아주 특별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불경기로 인한 가주 예산 관련 주민 발의안들과 LA시 검사장 등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유일한 한인 후보인 티나 박 씨도 LA 커뮤니티의 칼리지 이사 선거를 앞두고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김철안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서 내일 오전 7시부터 일제히 실시되는 특별선거에 유일한 한인 후보로 출마하는 티나 박 씨. 박 후보는 오늘 한인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발판으로 제2지구 LA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직에 당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자신도 교육률이 높은 한인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라난 1.5세라며 한국 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과 4년제 편입 프로그램 강화 등 한인들을 위한 공약을 밝혔습니다. 트랜스퍼할 수 있게 또 우리가 다른 4년제도 트랜스퍼할 때이 커뮤니티 칼리지 크레딧을 다 받아줄 수 있게 그런 거에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요. 내일 특별선거에는 특히 불경기로 인한 가주 재정 마련을 위해 6개의 예산 관련 주민 발의안들이 유권자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1A는 판매세를 2011년까지 1달러당 1센트 인상해 비상 예산 규모를 현재 일반 기금의 5% 수준에서 12.5%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1B는 교육 예산 삭감에 대처하기 위한 발의안이지만 1A의 세금 인상안이 통과돼야만 유효화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 운영 개선안인 1C, 그리고 아동 서비스 예산과 정신건강 서비스 예산을 축소하자는 1D와 1E, 그리고 지의회 의원 등 공직자들의 임금 동결안인 1F 등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의안들이 그 캘리포니아 주 예산에 대한 거니까, 캘리포니아 주 예산은 아시다시피 그 교사들, 교육제도, 의료제도, 복지제도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심각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 발의안의 통과를 호소하고 있지만, 결국 납세자들의 세금 인상으로 충당될 주민 발의안에 대한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차기 LAC 검사장직에는 시의원 출신인 잭 와이스 후보의 관록과 환경변호사 출신인 칼멘 트루탄 H의 승진 수열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가주 32지구 하원 선거에는 중국계인 주디 추 조세 형평국 위원과 길세디어 가주 상원의원의 한판 승부가 전망되며, 26지구 하원 의원직에도 3명의 후보가 유권자들의 결정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TVK 뉴스 김철환입니다.